아니 근데 이 추운데 이게 뭐 물을 씻고 계셨던 거예요? 다 얼어가지고 집에서는 작업을 못해가지고. 계곡물을 끌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뭐 자연스러운 일상이래요 이게. 아 근데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씻으셨어요? 이거 다 어디다 쓰시려고? 아 이거 저 무조청. 조청이요? 아 물도 조청을 만들어요? 무조청이라고 이게 이제 그 기관지 쪽에 수화기계통에 이게 그 좋아서 지금 다 먹고 모자라가지고 한 번 더 내려야 되거든. 지난 가을에 수확해서 땅에 묻어뒀던 건데요. 이 무로 그가 1년 내내 챙겨 먹는 조청을 만든다고 합니다. 이거는 지푸라기 아닌가요? 잘 닦여 이게. 오, 아, 특이하네요. 지푸라기로 이렇게. 지푸로 만든 천연 수세미인데 여기 얼지 않고 무에 상처도 나지 않는데요. 아, 이거 그 좀 주세요. 제가 할게요. 아, 이거 저. 저 주세요. 아, 근데 손을 좀 다치셨나 봐요, 예전에. 아, 이거 저 어릴 때 작두질을 하다가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똑 잘렸어. 그때는 뭐 여기 차도 안 다니고 또 병원도 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업고 병원에 가셨는데 걸어서 이틀이 걸려서 병원까지. 병원에 가니까 이게 그 잘린 손가락이 썩은 거야. 그래서 봉합도 못하고 이 잘라냈지. 어렸을 때 그랬으면 좀 아픔이 좀 많으셨겠어요. 기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어. 뭐 당당해. 그냥 뭐 나 또 직장생활 건축 일을 했으니까 뭐 지장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었지. 역시 상남자. 그의 지난 날이 녹록치 않았음을 감히 짐작해 봅니다. 그 맨손으로 그 승윤 씨가 일하는 게 영 신통치 않았나 봐요. 손 안 시려우세요? 아유 괜찮아 이 정도야 뭐. 아유 참 괜히... 산에 살면 감내해야지. 아유 괜히 제가 장갑을 이렇게 지금. 에이 그렇게 장갑 낀 승윤 씨가 속도를 좀 내보죠 좀. 예.